전이었죠. 경화운동과 동선동에서 저희가 주민중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까요? 혹시 여기 경화운동이나 동선동 주민자치위원님 오셨나요? 혹시 아유 오셨군요. 네. 지금 자리를 앉으셔야 되는데 네. 일단 먼저 어려운 행사 치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뭐 고생했다는 의미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물론 처음이 아니시라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해지셨을 텐데 그래도 참 주민총회를 치른다는 게 이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너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성북구는 그 종암동, 동선동뿐만 아니라 마을계획을 실시했던 6개 동 포함해서 총 8개 동이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총 10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실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적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질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들이 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막 1년 단위로 주민총회를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또 실행 또 이어지면서 좀 질적인 어떤 변화를 위한 또 심도 있는 또 토론과 논의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성북마당에서는 이러한 고민들을 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공론장을 계획했고 이제 딱딱한 토론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말랑말랑하고 그래도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토크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종암동, 동선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직접 하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게 당연한데 또 총회를 치른 지 얼마 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하게 모시는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조금 객관적이고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주민자치를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나중에 우리 조금 숨을 돌리신 다음에 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여기 풀고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요. 앉아 계신 분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이나 함께 고민했으면 좋을 부분들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그 타이밍에 맞게끔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때 계속 또 이렇게 활발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크쇼는 함께하는 성북마당이 주관하고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지원하며 성북구 시민협력 플랫폼 구축사업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100만 관람객을 확보한 마을미디어 와보정에서 라이브로 생중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주민자치를 말하다라고 이제 주제를 걸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이전부터 이거 이제 좀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 모두 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제 운영기구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좀 론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또 마을계획이 운영됐다가 다시 이제 주민자치로 전환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과연 주민자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본론적인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이은 공동대표이신 이호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민자치란 무엇입니까? 원래 저희가 맡은 계획상으로는 세 번째 질문이 좀 안 갑자기 저부터 예, 그 사실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걸 제가 한때 그 주민자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참 찾았는데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주민자치라는 표현 대신에 로컬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버넌스 협치 이런 말이 많이 오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민관협력, 뭘 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한다.
또 뭘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거버넌스는 명확하게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는 개념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한을 이 독점됐던 선출직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일정하게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는 개념이니까 거버넌스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일정한 권한을 갖고 참여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 거버넌스가 그런 개념이고 협의가 그런 개념인데 그럼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은 어떻게 행사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은 자기들이 하는 지역에서 자신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 중에서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공간, 실현되는 공간 이건 지역사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 실천적으로는 로컬 거버넌스란 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는 정확히 그런 의미죠. 즉 주민자치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자기 삶의 지역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라는 의미를 권한이라고 하는 말로만 설명하는 건 약간 미흡, 반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자치가 어느 정도로 주민들에게 권한이 부여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만약에 고려하면은 그것은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정도와 주민들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역량의 정도는 항상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지금 이게 주민자치도 아니다. 이게 정체적으로 고정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뭐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그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는 그냥 주민자치 이런 것보다는 주민자치 운동이 돼야 된다. 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나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주민자치의 실천적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민자치 어떤 그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자기 결정권과 그리고 이제 선순환 과정을 통한 운동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 주민자치라는 게 단순히 이제 멈춰 있는 형태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현 위원님께서는 예전에 도봉센터장이시기도 했지만 뭐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계셔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계셔서 모르면 간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현장을 다니셨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이제 딱 하나로 뭐 이렇게 정의 내리긴 되게 힘들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이런 게 많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것만 주민자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는 그게 아니다라고 뭐 교육의 과정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지역 안에서의 하는 자치활동이 다 주민자치 안에 들어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에 있는 몇몇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는 게 주민자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이제 저희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가면 팔짱 끼고 도끼 눈으로 하고 쳐다보세요.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 하나. 그러고 너네가 지금까지 우리가 동네에서 봉사에 앞장섰었고 돈 한 푼 안 받고 동네 대표로 활동했는데 우리를 다 갈아엎고 새 판을 짜려고 새 조직을 만들려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2달 내내 센터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신다라고 현수막 걸어놔도 단 한 명도 온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주민자치위원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뭐냐면 동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만들어놓고 동장과 어떤 수평적 구조에서 서로 협의하는 단위라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우리를 바라보는 읍면 동장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저 동원 혹은 자기네들한테 어떤 걸 결정할 때 동의받는 수준의 단위로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행정이 주도하는 일에 주로 도움받고 자문이나 하는 역할을 했었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거나 뭐 파트너십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은 어떤 자기 지금 어떤 그 위치에 대한 불안감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새로 적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약간 그 어떤 벽을 좀 느끼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박희선 실장님 서울시는 그러면 어떠한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네, 어떤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 서울형 사업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딱 한두 가지의 가치나 한두 가지의 어떤 목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서 우리 이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가 주민들이 어떤 이제 생활 세계 혹은 생활 의제와 관련된 자기 결정 권한을 갖고 또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적인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주민 자치라고 이렇게 좀 정의를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공감하고요. 네.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시간을 지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예 대본에 없는 얘기 막 해도 되죠. 네. 제가 오늘 옆에 계신 이호 선생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이호 선생님은 예, 인정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어쨌든 같이 좀 해봤었고 맞죠?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권한이 증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뭐 지역사회 운동이라면 운동이랄까 풀뿌리 운동이라면 운동이랄까 이것에 가장 그 공감하는 동지이자 지지자였었는데 맞죠?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예,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홍수반 선생님이 이호 선생님이 지금 걱정되겠지만 그래도 지혜연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예, 많이 기대면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주민자치는 저는 이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구조로 담느냐는 저는 이제 여러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단계별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어쨌건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진행됐던 마을공동체 사업과 2015년도에 찻동사업으로 등장한 주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영역, 그 지혜연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 눈을 뜨고 주민자치는 우리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과 함께 그것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건 아니면 다른 어떤 거버넌스의 장에서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 주민자치회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서울시는 주민자치는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했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맞는 전략이나 체계가
제대로 올바르게 구사되고 있느냐는 떠나서 어쨌든 저희들이 서울시는 어쨌든 그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떠한 그 뭐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좀 그런 좀 담아내는 부분들이 초반에는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이제 제대로 안착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또 참여하는 분들의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리고 아니면 마을계획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주민자치를 현실화시키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랑 조금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은 가장 큰 거는 활동하는 주민자치. 를 만들고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왜 활동력이 담보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활동을 해야 할 어떤 필요성 이나 어떤 동기부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하는 점, 그것을 하나 들 수 있겠고요. 그거는 어떤 제도의 한계라던가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들이 갖고 있었던 기능이 굉장히 행정에 의해서 주도되고 행정에 의해서 조작되는 그런 주민자치 활동의 영역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점에서는 주민들의 역량의 성장뿐만 아니라 동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을 포함한 여러 주민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의 관습, 행정의 문화도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같이 좀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주민의 변화 못지않게 행정의 변화도 참 쉬운 과제는 아니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것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좀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직접적인 동기로서 매년 총회를 하시고 총회에서 결정된 의제들이 민과 간이 함께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이제 제도화하는 것 직접적으로 이제 조례에 넣어서 그것을 뭐 이제 기능으로 그렇게 설계한 부분들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이 설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차동의 마을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몇몇 동들이 실험적으로 해봤던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또 지금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한 경험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경험한 동들이 또 있고 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활동력이라던가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한정된 몇몇의 주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시의 역시 정책 사업으로 거의 100%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었고 또 여러 가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들이 좀 모색이 필요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마을 계획의 그냥 제도화된 버전이라고 그냥 좀 심하게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마을 계획을 통해서 등장한 주민들이나 마을 계획의 기능을 가지고
주민자치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하거나 기능을 새롭게 세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융합과 통합을 위한 사업이었지 무엇으로 무엇을 대체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네, 우리가 없어지고 저쪽으로 흡수되거나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 우리를 저들로 대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시는 주민들도 있으셨어요. 그런 오해는 성북구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 그런 주민들을 뵐 때마다 정말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이제 같은 주민인데 왜 활동의 경험과 영역이 다르다고 해서 왜 이렇게 관계의 맺음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거 좀 아쉬움도 좀 많이 느꼈었고요. 어쨌든 그거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의 과오겠죠. 네, 어쨌건 마을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와 어쨌든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차별성을 이야기한다면 예 크게 이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 설계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분들께서 약간 왜곡해서 받아들이시거나 오해해서 받아들이실 때에 그것을 이제 운영하거나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민자치 사업단을 이제 구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죠. 네.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좀 더 안착시키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현재 이제 성북구는 아직 직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올해 계획으로는 다시 올해 하반기에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라고는 돼 있는데 뭐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기 지혜연 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뭐 물론 어떤 거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과 좀 어떤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좀 어떤 방식이 보시기에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는 거의 뭐 행정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였죠.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달에 한번 원래회의 하는데 원래회의 장소를 잡는 것부터 연락을 하는 것, 회의자료 만드는 것, 명패를 깔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시나리오 토시까지 달아서 주무관이 줘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걸 여러 번 저는 봤었습니다. 그게 무슨 주민자치냐는 거죠. 볼 때. 그런데 근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제 자 여러분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분과장이 있으니 간사가 모든 회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동자치 지원관님들이 옆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지금 뭐 지원관 제도가 없는 곳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주민주도로 가기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혹시 공무원분들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분들은 그런 공적 영역에서 그런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위해서 뽑힌 분들이고 우리 주민분들은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 지역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약간 행정력이나 전체적인 거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의 자치성의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자치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럴 때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그 시간 동안 그 활동을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위원들끼리 교육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거나 회의를 할 때 어떤 자기들끼리 조정하는 것, 교육국이나 다른 사업들을 기획하는 뭐 기획력, 이런 예산을 또 집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정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뭐 특히 좀 성북구 같은 경우는 행정 내에 그런 자치구 사업단이 있다 보면 그대로 주민자치 사업단임에도 행정의 관리 혹은 뭐 그런 걸 계속 받고 있는 그런 게 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건 민간 영역에서 주민자치 사업단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성북구도 오늘 제가 이제 행정에 있는 공무원분들 오시느냐고 여쭤봤었는데 하루빨리 민간위탁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런 뭐 저는 성북구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다른 자치단체들에 가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과도기적으로 좀 그런 관심을 보이는, 그래서 자치가 실제적인 주민의 자치가 될 동안 돕는 구조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막 제가 볼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그 지원 조직들이 주민이 할 일을 대신해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신하는 조직이 절대 되지 않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걸 뒤에서 좀 지원하는 조직이 되고, 저는 그렇다면 주민자치가 좀 잘 우리 생각대로 잘 안착된다면 그 지원 조직은 한시적 조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행정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고,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정도 주민들이 그 정도의 역량이 가지고 있었다면 다 공무원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또 다르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과 또 행정은 또 행정 나름대로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너무 이제 기존의 행정의 어떤 눈높이나 기준으로 모든 걸 맞추다 보면 사실 주민들의 어떤 주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아, 그런가요? 이 정도면 들릴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말씀, 아, 예, 죄송합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 사업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좀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또 있다면 이제 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의 어떤 마을계획단은 사실 조례나 그런 것들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마을계획단 활동하셨던 분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그 위치나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사실 되게 많았었던 부분도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주민자치에는 다행히 그런 것들을 좀 보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한테도 미리 좀 그 성북구 주민자치에 관련 조례를 보내드렸는데, 이호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 조례가 뭐 물론 성북구에 제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 뭐 성북구 조례가 딴 데하고 다르지 않아요. 별로 차별성 없습니다. 그 얘기는 뺏겨서 통과시킨 거죠. 그 의원이 죄송하지만, 딴 지역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딴 지역은 오히려 왜곡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오히려 우려스럽고요. 아무튼 이 조례는 저는 조례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은 아까 박익선 씨가 뭐 저희가 보면 서울시정책을 막 깔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은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전반적으로는 그 방향을 찬성해요. 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충분히 그 사람들하고 그 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자고 제기했을 때 토론을 안 하고 쌩 까버렸어요. 거기에 제가 삐진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닌데 박희원 씨 그때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그거고, 그 사실은 저는 이 주비 기존의 마을 계획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차이는요, 지난 그 전에 마을 계획은 임의 계획이었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봤자 그냥 임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 네, 이 주민자치에서는 마을 계획을 주축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자치 계획을 구청장이 수용하도록 공식적인 행정 계획으로 수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 굉장히 저는 기존의 마을 계획 활동과 질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 자치사랑방 사랑방 주민자치 위원회는 조례가 자치사랑방 회관 그 안에 있었죠. 그 조례와 이 주민자치회의 조례는 질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권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조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은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 보면 누가 뭐뭘 한다라고 하는 조항들을 보시면 다 구청장은 또는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뭐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동장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었어요. 권한이 없었고, 두 번째는 권한을 많이 주자고 얘기하기도 힘든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 방식이 주민들의 대표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거 정책이 99년도에 처음 실시될 때부터 정책적 고려는 센터장은 동장님으로 이미 설정을 해놓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들의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니 주민들의 대표성이 없는 그 조직에 권한을 많이 주는 거는 그거는 형식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서울시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는 권한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권한을 주고 있어요. 아까 막 자치계획에 대한 수련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조항에 권한이란 조항이 딱 있어요. 8조인가? 거기 보면 권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저는 내용은 사실 별거 없어요. 추상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별거 없지만 그 한 조문의 제목이 권한이라고 들어간 것 자체도 굉장히 질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 조례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려가 들어왔다는 점에서 꽤 그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권한을 주고 대신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의 대표성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 문제가 있다는 게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뭘 할 거냐와 생각 고려 관련돼서 고려할 때 50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저는 개인별로 사람들 마찬가지로 선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예를 들면 고려도 했어. 그거 우려에 대한 고려도 했어요. 왜냐면 분과를 구성할 때 분과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일반 주민들도 분과에 구성할 수 있는, 이게 다 그런 우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갔겠지만 어쨌든 50명 내외의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50명끼리 자기들끼리 일하는 위원회가 되면 어떡할까? 목적은 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목적은 권한을 주는 거는 다른 주민들, 아까도 여러 번 우리가 나왔다, 다른 주민들을 잘 꼬셔서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 같이 일하는 그런 지역사회, 주민자치 지역사회를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해내는 그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 이렇게 50명 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50명, 그러니까 잘 되면 물론 주민자치는 제도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민들이 역량을 갖고 참 활발히 참여하는 것도 그게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들이 그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초창기에 이게 과도기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뭐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굳어질까 걱정인 건데 50명이 자기들끼리 일하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사회를 좀 활동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뭐 이런 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면 좋겠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박희선 씨와 함께 일했던 지금 관저장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서울시는 40% 정도는 단체 추천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하고 토론을 하자고 할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내 뜻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40%를 한다고 할 때 단체에 있는 사람들 누가 어떤 단체 누가 그 추천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저는 모임 및 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할 때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나 단체는 다 참여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야 된다는 건데, 40%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예측할 때는 저는 동장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동장님이 지역에서 성북 여기 조암동의 동장님이 동종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지역의 주민자치,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네 지역 유지들의 도움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 그분들을 중심으로 추천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그 40%에 추천되는 분들은 역시 폐쇄적인 그런 관계망에서 추천될 거다. 이게 어떻게 개방적일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방적으로 공개 모집, 공개 추첨이라는 방식은 형식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가 뭘 할 건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방법, 그러니까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저는 거기에 좀 이견이 있는 거고요. 그래도 하여튼 전반적인 조례는 저는 찬성해요.
좋아요, 보기 좋아요. 제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 저 개인적으로 뭐 제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몇 가지 뭐 세부적으로는 좀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아, 다 얘기했네요. 정리 왔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조례의 2조 1호, 5호 등에서 보면은 민간협력이란 말들이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주민자치회의 취지나 앞에 그 취지나 이런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바꾼 취지 등을 생각하면은 민간협력이라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제가 아까도 협치 얘기할 때 민간협력과 협치는 다르다. 민간협력은 뭘 할 때 민간간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뭘 하려면 누군가 결정을 하잖아요. 민간협력은 그 결정권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정치 지도자나 행정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만 협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협치와 다른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 앞에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을 뭐 목적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민간협력은 협치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예, 그 민간 협력과 민간 협치의 그 차이점이 상당히 되게 또 크게 느껴지네요.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예. 아, 그, 예. 아,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면 세 분 중에 한 분만 답하셔도 되고 뭐 다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교육이나 아, 강의나 이제 컨설팅 때문에 이제 만나다 보면 왜 꼭 50명으로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례상으로 50명 내외이기 때문에 그 뭐 앞뒤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50명을 맞춰서 거의 진행을 하거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맞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동은 인구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동에 비하면. 그런 동들은 좀 더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적은 동들은 더 적게 뽑을 수 있는데 그 50명이라는 그 기준에 너무 다 매몰돼서 50명만 다 뽑는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50명으로 정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말 되는 게 네. 100만 네. 명의 유튜버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우리 이호 선배님 말씀대로 하면은 로컬 거버넌스의 하나의 주민자치 제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법적 근거들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행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이제 법 이름이 바뀌었지. 예, 지금 바뀌었죠. 자치분권 및 주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안에 있는 조항 8조인가 하여튼 그래요. 아니 8조가 아니라 29조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조항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 조항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이제 각 그 시도에 공유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었고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행안부가 할 수 있다.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도 시작이 됐고 그래서 기본 골간은 주민자치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골간은 행안부 조례를 근거했고 거기에 행안부 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권한의 문제나 역할과 기능의 문제 또 주민자치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그런 장치들을
더 해놓은 것이 서울형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50명을 정할 때는 크게 고민이 없었습니다. 근데 변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성북이죠. 종암동은 지금 60 몇 명이죠? 61명이 정원이에요. 여기는 인구 3천만 이상이 되면 1,000명당 한 명씩을 3만 네 죄송합니다. 예, 3만 제가 스케일이 작아서 그래요. 어쨌든 예, 3만 이상이면 1,000명당 한 명을 더 추가하기로 해서 61명이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각 동별로 약간은 그래도 좀 이렇게 평준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물론 종암동 같이 인구가 급격히 많은 동들이 조금 있을 뿐이지 대략 인구 2만 이상의 동들로 예,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동들은 다 우리가 통폐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구가 작은 동이 있거든요. 작은 읍면동이 있는 시구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50명 이렇게 조례를 만든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50명이라고 하는 정원은 크게 고민 없이 했고 그럼 행안부는 무슨 근거로 50명으로 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예. 한번 근데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저희들이 느낄 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대략 한 25명 내외로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것의 두 배수 정도로 그냥 상정하지 않았을까라고는 그냥 네, 추정해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한 지 이제 1기가 곧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암동이나 동성동도 2기를 곧 구성하셔야 될 텐데 그걸 맞아서 올해 말에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이제 잘못된 곳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 저희가 이제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편을 할 때 이제 50명에 대한 거는 한번 네. 네, 한번 우리가 같이 좀 토론해 봐야 할 주제이다 생각이 듭니다.